자, 우리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우리 네 번째 파트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보험 일반에 대해서 전체 우리 우체국 상품까지 다 공부한 입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쉽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기초적인 거죠. 무형의 상품이다. 미래 장기 효용 상품이다. 미래, 그쵸? 과거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자발적인 상품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비자발적으로 보험들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 모집인들의 권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하죠. 주계약과 특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면은 이 특약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장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성 유무에 따라서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없이 뭐 A라는 보험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A 종신보험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무조건 A 종신보험에만 붙는 특약. 아, 요게 여러분들 종속됐다라고 해서 그냥 종속특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품들 공부해서 봤지만 여러분들 뭐 있죠? 암특약이라든지 뭐 3대 질병과 관련된 우리가 진단금 나오는 뭐 이런 특약들이 있죠. 어디든지 뭐다 붙죠? 종신보험에도 붙다, 건강보험에도 붙다, 뭐다 붙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각각이 하나의 원래 상품이었던 거예요. 상품인데 이제 특약으로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독립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적으로 다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상품에 그죠? 만 붙느냐 아니면은 여러 상품에 다 붙일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분류 기준에 뭐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요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필수 가입 여부에 따라서 해서 이제 고정부가특약과 이제 선택부가특약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고정부가특약이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무부가특약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공부했으니까 우체국 보험에서 자녀 지킴이 그렇죠?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자, 이런 어린이 보험에 이제 특약을 붙입니다. 특약을 붙이는데 여러분들, 이 자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만약에 태아다라고 하면은 이 태아와 관련된, 선천적인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특약들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태아가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무부가 특약으로 붙잖아요. 고정적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산모와 관련된 특약도 있죠, 여러분들. 산모와 관련된 특약.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 특약이죠. 뭐, 보장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험기간이 적용되고, 그죠? 분만 후 42일까지. 그리고,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인 경우에만, 가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선택부가특약. 이거 이외에도 뭐, 암특약, 무슨 진단금 특약, 수술비 특약, 뭐, 이런 것들 다, 선택특약입니다. 그쵸? 필수 가입. 필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고정적으로 붙는 거, 의무적으로 붙는 거. 자,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들은 필수 가입 여부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에 따른 분류냐, 요거.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제, 필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엇박자로 설명하면 틀린 말이니까 여기 말장난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우리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적인 특약,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독립적인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암 특약,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종속 특약,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목적으로 개발되어서 다른 상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특약이 있다. 자, 우리 의무적으로 붙는 특약이 있고, 고정적 특약, 선택 특약, 대부분은 이제 선택 특약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특약 구분하는 거.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보험 중에서 이제 보험 가입 주된 보장에 따라서 무엇을 주된 보장으로 하느냐? 생명이니까 그쵸? 생사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사망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 그리고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언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해서 이게 좀 잘못된 표현 아니냐라는 건데 이거랑 대응해서 쓰는 말을 그런 말로 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일반화돼서 뭐냐면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보험금 지급하는 것을 정기보험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언제 사망해도 무조건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종신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런 표현은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약관에서 우리가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나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사망보험금은 특정 사망보험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망보험 하면 여러분들 일반 사망이란 얘기는 재해로 죽건 암으로 죽건 교통사고로 죽건 뭐 나이가 들어서 죽건 그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간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 있을 때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우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들까지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문제집상의 표현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좀 자주 등장을 했고 또 등장을 할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이 생존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살았을 때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죠. 연금교육. 그렇죠? 생사혼합보험은 죽어도 사망보험금 나오고 살아도 만기보험금이 나오는 자 우리 보장기능과 그렇죠? 저축기능이 결합된 상품.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 뭐 간단하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 합계액, 그렇죠? 보험료 합계액보다 나중에 타는 보험금 합계액이 더 커야 돼요. 초과해야 되는 거죠. 이자가 생겼다라는 거죠. 물론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일부 조금은 보장 부분이 가미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축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보장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조금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공부했으면 아시겠죠. 뒤쪽에 연금보험 상품 보게 되면은 제1보험기간, 즉 연금수령개시 그 이전 기간에 우리가 재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장을 조금 해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보험료를 내겠죠. 위험보장 관련된 보장보험료를 냅니다. 그럼 보험료 안에 속해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위험보험료는 예정이율로 분리되면서 그렇죠. 특히 이제 사망보다는 우리 우체국 보험 상품 중에서는 장애 등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모아져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보장성 보험의 표현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의 표현이다. 이렇게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장 부분의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이런 내용에 조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축보험에도 일부 보장 파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대부분은 이제 적립 부분이다라는 거죠. 적립 부분. 저축보험료를 일정한 이율로 분리되면서 중도 또는 만기에 보험금 주도록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적립 파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험을 얘기하죠. 즉 뭐예요?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요. 초과하면은 저축이니까. 초과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 각종 여러분들 우리 위험 보장과 관련된 사망이라든지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 바로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이제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파악이에요. 자, 다음 우리 재산보험 그레이 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생명보험도 아닌 것이 그렇죠. 손해보험도 아닌 것이 그렇죠. 우리 어디에 낄지 모르는 것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산보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생명보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다, 맞죠?
자, 그런데 손해보험 쪽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손 보상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비용 손해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해준다. 이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보험 영역인 경우도 있고 손해보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정액보상이다라고 하면은 생명보험인 거고요. 실손보상이다라고 하면은 손해보험 쪽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산보험은 정액보상 또는 실손보상 다 가능한 거죠.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생명보험의 영역이다. 그런데 비용손해라든지 의료비와 관련된 실손 이런 실제 들어간 비용손해를 보장받는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손해보험 쪽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우리 어디에 끼지 못한 이제 박쥐 같은 존재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것이 바로 재산보험.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에 비교해가지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표로 돼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우리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 재산보험 뭐예요? 상질간. 그렇죠? 재산보험은 여러분들 단기도 가능하지만 장기 모두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다 장기예요. 그리고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요한 개념 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얼마짜리냐? 너 얼마짜리냐? 보험의 대상, 그렇죠? 보험의 목적의 그 경제적인 가치를 묻는 거예요. 자,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짜리냐라고 따지는 것들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주택, 자동차 얼마냐? 이거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의 필수적인 요소인 거지 생명보험 또는 재산보험 쪽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피보험자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우리 인과 관련돼서는 피를 흘릴 사람, 사고의 대상. 자, 우리 상질가는 그런 사고의 대상, 다칠 사람들. 자,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보험금을 가져갈 사람.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손해보험 우리 설명드릴 때 어떻게 가입한다고요? 계약자 홍길동 씨. 자, 우리 피보험자, 그쵸? 우리 성춘향 씨, 이렇게 가입한다고요. 그리고 대상 물건, 뭐 주택,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택에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은, 그쵸? 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손해보험 쪽에서 피보험자는 그 인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 수익자의 개념, 그런 권리를 가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보험은 여러분들 피를 흘릴 사람이라고 하면은 손해보험 쪽에서 피보험자는 피를 받아먹을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은 구분이 좀 되겠죠. 자, 우리 보상 방법에 따라서는 재산보험은 정액보상도 되지만은 실손보상도 다 된다라는 거. 어느 게 원칙이 아니다. 그렇죠? 주된 원칙은 정액보상이고 예외적으로 실손보상 된다. 그런 말로 하면 다 틀려요. 주된 원칙이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자, 우리 재산보험의 우리 특징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적인 성격도 있고 손해보험적인 성격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손보상의 원칙이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적인 성격, 그렇죠? 그런 걸 따지게 되겠죠. 요거랑 좀 대비해서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정액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정액보상의 원칙이다. 그러면 생명보험적인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요것도 하나 좀 메모를 같이 해놔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그렇죠? 중대한 과실은 보장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생명보험, 인보험 쪽의 얘기죠. 인보험 쪽. 손해보험은 여러분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부담보예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책입니다, 보험회사가. 자,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보험에서는 우리 고의인 경우는 보험금을 안 주지만 중대한 과실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만 15세 미만 계약이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 15세 뭐 이런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손해보험 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망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만 15세 미만자라는 우리 가입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그건 생명보험 쪽인 얘기고 우리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병 사망을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에서 만 15세 미만자 가입할 수 있느냐? 다 가입한다. 그럼 생명보험 쪽에서 여러분들 생존보험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자 대위라는 것들이 인정되는 것들은 손해보험이지 생명은 보험자 대위 이런 것들 없습니다.
자, 우리 피보험이 인보험 쪽이니까 평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사고 발생 불확정성 이런 말 나옵니다. 이건 손해보험 쪽 얘기예요. 보험 사고 이쪽 여러분들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다쳤다 뭐 이런 거죠. 다쳤다 뭐 이런 것들. 자, 아니면 사람이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 사망은 확정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생명 쪽에서는. 그런데 손해보험 쪽에서는 화재가 났다. 화재가 100% 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안 날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해보험은.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논하지는 않아요. 근데 손해보험 쪽에서는 논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불확정성 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손해보험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산보험도 여러분들 재산보험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특히 이제 상해질병 이게 외부로부터 다쳤다, 나이 들어서 질병이 걸렸다, 내부적이다, 외부적이다 이게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외부에서 발생한 건지 내부적으로 다친 건지 그걸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사람이 죽었다.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불확정성이 아니라.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산보험 중에서 상해, 질병, 간병은 여러분들 모든 그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확정성에 대해서 다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 상해보험이라든지 우리가 질병보험 관련돼가지고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맨날 싸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질병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요통. 자고 일어나니까 요통. 그건 나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신체적인 내부의 문제인 거지 외부의 충격으로 허리 다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 가가지고 나는 상해보험 가입했으니까 물건 들다가 삐끗했어요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서 우리 보험금 지급할 때 보험회사가 이 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깐깐하게 봐요.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확정성은 손해보험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재산보험의 특징. 뭐 이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법하죠. 나올 법해요.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상법과 보험업법에서의 이제 재산보험을 다루는 것들. 우리 상법에서는 여러분들, 손해보험과 인보험 해가지고, 인보험 중에서는 생명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질병보험, 요렇게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보험의 상품 중에서는 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라는 것만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간병보험이라는 것들은 상법에 아무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요 재산보험에 대해서 요 보험업법에서는 재산보험업을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이 재산보험 상품으로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모두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산보험을 독립적인 업으로서의 위치를 지위를 인정한 게 바로 보험업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보험 회사는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고 손해보험 회사도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죠. 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생명보험의 모든 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품을 다 허가받은 생명보험 회사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산, 기타 모든 것들을 다 허가받은 손해보험회사만 재산보험 겸용이 가능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전문 생명보험회사 이런 회사들은 우리 재산보험 겸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생명보험과 우리 손해보험은 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대상이. 그래서 둘 간에는 겸용이 안 됩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겸용해서 그러면 삼성보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겸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규율한 법이 바로 겸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규율한 법이 바로 이제 보험업법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겸용과 관련된 부분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여러분들 그러면 생명보험회사도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도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는데 일단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다 판매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재산보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계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약은 붙이기 나름인 거니까 특약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은 여러분들 주계약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계약 자체에서 질병 사망을 다루는 그 보험업은 생명보험업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보험은 여러분들 질병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주계약만 놓고 주계약에 한해서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주계약을 가지고 전제를 깔는 거니까. 다만 이제 단서가 묻는 거죠. 그다음부터.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는 것은 그렇죠.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병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재산보험 쪽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특약으로는 넣을 수가 있어요. 특약을 넣을 때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들 만기라든지 보험금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자, 이거 입에서 손해보험회사에서 재산보험을 겸용할 때는 특약을 넣으려면은 원래 고유 영역이 생명보험업이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 쪽에서 재산보험에서 질병사망 특약은 80세 만기 2억 원 한도로 보장성 보험으로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이게 질병사망특약이 여러분들 그러면 질병보험에만 특약으로 들어가냐? 아니에요.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다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질병사망특약은. 자, 우리 상해요건 보죠. 상해요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이거 그렇죠? 나오면 다 맞춰야죠. 급격한 것은 피하지 못할 정도로. 우연한 것은 모든 보험의 이제 핵심인 거고. 외래성은 외부로부터.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 원인이 상해, 즉 뭐예요? 급격성 플러스, 우연성 플러스, 외래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동시에 충족하는 거로 인하면 상해. 그러면 상해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또 질병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과정이에요. 과정. 원인이 애초부터 이게 상해였다고 하면 과정이 질병이었다. 라고 해도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질병인데 그것 때문에 상해 걸렸다. 그건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거지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따진다. 원인이 중요하다라는 거. 원인이 상해면 상해보험에서 보장한다. 자, 우리 상해보험에서 이제 보험금과 관련된 이제 표현들이 쭉 나와 있죠? 상해 2번 보험금, 상해 수술 보험금, 뭐 상해라는 말이 있고 만기가 됐을 때 만기 환급형도 있을 수가 있고 순수 보장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상해라는 말 대신에 재해 또는 교통재해 뭐 이런 걸로 다 표현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항상 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직접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보장들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보험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겠죠. 소멸돼요. 그러면 미리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책임준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바로 재산보험 쪽에서 주로 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책임준비금이 이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계약자 적립액. 계약자 적립금은 들어봤는데, 그죠? 계약자 적립액. 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체국 그 교재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어쨌든 교재대로 하죠.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런 것들 문제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암보험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아니면 우리가 안전벨트 보험 가입했는데 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럴 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재산보험 중에서는 상해보험 쪽은 여러분들 우리가 연령보다는 직업과 관련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직업을 우리가 무위험, 위험이 없는 직업, 그리고 위험 직업을 1, 2, 3, 4 이렇게 나누잖아요. 총 5개 등급으로 직업을 나눠가지고 직업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금액을 많이 가입할 수 있고 적게 가입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또 제한을 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질병보험은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우리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와 관련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서 직업이 여러분들 변경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위험직에서 저위험직. 그러면 보험료가 좀 다운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저위험직에서 고위험직. 그럼 보험료가 올라가든지 보험금액이 좀 한도가 좀 줄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엔 여러분들 반드시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돼요. 설계사한테 알린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든지 아니면 줄여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직무랑 관계없는 사고 있죠? 직업하고 관계없는 사고, 가사 활동,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이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한 알릴 의무,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해태, 게을리한 경우라고 해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도 보험금 다 줍니다. 이런 거는 직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들 직업 직무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상해보험 쪽에서는. 자, 우리 질병보험과 관련된 부분 보죠. 보통 여러분들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죠. 그리고 가입 연령은 0세부터 가능해요. 우리 자녀 지킴이 보험 뭐 이런 것도 할 때, 그렇죠? 근데 우리 질병이니까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험료가 올라가고 고령자라든지 유병자 그리고 위험이 높은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보통 보면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 우체국 보험은 이렇게 가입 연령을 제한을 많이 하죠. 우리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사망했다.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가입했는데 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뭐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계약은 소멸하고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뭐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질병보험은 여러분들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무슨 암보험이라든지 실손보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만기 환급금 유부에 따라서 환급형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순수형 상품도 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가족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2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환급형, 만기 환급형 그리고 순수보장형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잖아요. 자, 다음 간병보험에서 여러분들 간병보험에서 이제 보장되는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죠. 우리가 이동을 스스로 하지도 못하고 플러스 이거 기본이고요. 자, 뭐예요? 우리 이제 먹기라든지 그렇죠? 싸기 그렇죠? 씻기, 옷 입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공적 기준에 따라서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우리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등급 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 2등급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 우리가 요양 상태다, 간병 상태다 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또 지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중증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매 진단하고 인지 기능 장애 이게 이제 결합되면은 우리가 간병 보험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너무 이렇게 세분하게 보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뭐 1등급, 2등급 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도 보장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우리 이제 우체국 상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간병비 보험이죠. 우체국 간병비 보험. 그리고 이제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는 보험들이 치매 간병 보험. 그렇죠? 치매 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 상품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치매 보험 쪽에서는 여러분들 뭐 경증 치매, 중증 치매 뭐 이런 것들 다 구분해 가지고 다 보장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중증 치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간병 보험이라고 얘기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공적 장기 간병 보험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사회 보험 중에 해당되는 거 우리 국민 건강 보험에서 2008년도부터는 또 별도로 분리돼가지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고 해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 별도로 이렇게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라는 게 나왔죠. 이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라는 게 우리가 공적 보험은 각각의 법률이 다 있어요. 2008년도부터 이제 시행된 거예요. 사회보험이다 보니까 국가 사회가 책임지고 해주는 보험이다. 자, 대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만 65세 이상 노인도 되지만 65세 미만이라고 해도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뭐 이런 걸 얘기라는 거지 뭐 폐렴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폐렴은 어린 나이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등급 판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등급 판정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 보는 게 다 달라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과 여러분들 재산보험 파트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너무 디테일한 우리 문제집상에서도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언급은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분류하는 것들, 그렇죠? 구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 잘 하셔가지고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만 마무리 좀 신경 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 파트 네 번째는 여기서 파이널 특강을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